당연히 그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얼마나 됐죠? 아, 벌써 이렇게 됐네요.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IBDP인데요. DP는 뭐 이렇게 됩니다. 뭐총 DP 들어가시면은 뭐 국어, 외국어, 모국어죠. 모국어, 외국어, 사회과학, 막 사회과학 과목, 그냥 과학 과목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학 과목에서 총 5개에서 하나 더, 뭐 사회 하나 더 하시든지 과학 더 하시든지 해서 6개 과목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 제가 질문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같이 한번 묶어서 답변 드릴게요. DP 들어가시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원에서는 왜 국어, 외국어 다안 하시고 사회과학 이렇게만 하시나요 하시는데 그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IBDP 서브젝트 과목에서는 11학년 대상으로 해서 매스, 캠, 바이오, 피직스 개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까지 개념 정리를 하죠. 1년차 선행을 보통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IB, 뭐 GPA 대비라든지 아이디어 생성하는 데 도움을 뭐 준비하기 뒤에 가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념 정리를 하는 걸로 하시면 된다. 뭐 깊이 있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11학년, 12학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여기 보시면 English, Korean, GPA를 고득점을 이제 받게끔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요두 과목 있죠. 네, 코리안이나 잉글리시 B, 잉글리시 랭귀지 앤 리터러처 SL과 HL 안 하나요? 이게 질문하는데 클래스로 안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왜안 할까요? 혹시 IBDP 하시는 분 아실까요? 왜안 할까요, 제가? 왜안 할까요, 어머님들? 클래스 딴데 가면 하던데 포라카데미는 왜안 하나요? 라고 하면은 그 수업을 클래스를 한다고 해서 GPA를 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캔바이오 피직스 같은 경우, 매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배우는 개념과 학교에 가서 배우는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 단원이 똑같이 나오고요. 근데 잉글리시하고 코리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문학 작품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문학 작품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할까요? 뭐 셰익스피어를 했어요. 셰익스피어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셰익스피어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다만 IB에서 도서 목록 리스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교 선생님이 교재를 선택을 해가지고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뭐 해라? 네가 수업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뭐할수 있느냐? 학교마다 각 지역에서 다 다르게 올 거잖아요. 다 다르게 오고. 그러면은 도서가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할수 없다? 문학 작품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임의적으로 과목을 하나 선 책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문학 비평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학 비평을 한다고 해가지고 학교 GPA가 나오냐? 잘안 나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차라리 문학 비평 수업을 할 바에는 GPA를 잘 받을 것 같으면은 학기가 시작할 때 학교 선생님이 도서를 정하거든요. 그 도서에 대한 요약 정리되어 있으면 스파크노트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차라리 보면은 다 나옵니다. 인물 분석, 배경 분석 다 나오거든요. 문학 비평 분석 다 나옵니다.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GPA 받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에세이 같은 거 작성해라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주는 에세이 1대1에 맞춰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과제에 맞춰서 1대1로 에디팅을 보고 작성을 해서 에디팅을 보고 제출을 하면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잉글리시와 코리안하고는 현실적으로 점수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목적이 뭐냐? 내 아이의 역량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리터러처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잉글리시하고 코리안 같은 경우는 GPA 점수를 잘 받는 게 저희가 목표고 나중에 이제 파이널 스코어를 잘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를 해라? 학기 중에 진행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일대일 강조로만 붙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달았죠. 클래스 큰 의미가 없다. 저희 학원에서도 뭐 예전에 이거 했었거든요. 했는데 뭐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요. IBDP 이제 코어하고 이제 IA 과정인데 그 이제 또 가보면 이제 그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포라카데미 IA 과정이 없나요? EE 과정이 없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TOK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IA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과목에서 교과목 진행하면서 교과목과 관련되어진 뭐 단원을 실제 생활과 연결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좀 심화학습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둔 거예요.
익스텐디드 에세이는 IL을 좀더 확장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익스텐디드 에세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보시면 11학년, 11학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1대1 강좌로만 진행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IA를 작성을 잘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디플로마 들어가는 어머님들. 어떻게 해야지 IA를 잘 받나요? 아까 언급 잠깐 했지만 IA가 실제 파이널 스코어에서 20에서 30% 정도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학생들이 왜 IA를 못 쓰죠? 쓰는 시점은 11학년 2학기 내지 12학년 1학기 초에 드래프트를 쓰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못 쓰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선생님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교과목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제가 물론 GCSE를 했거나 미국 교과를 했던 학생들은 조금 아닐 수가 있는데 MIP를 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대로 교과목 서브젝을 못 배운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뭘 들어가 버리 디플로마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IA를 쓰는 시점에서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해당되는 교과목들의 토픽들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심화학습을 할수 있다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럼 뭐냐? 기본적으로 그 교과 단원에 대한 이해가 내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교과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나 힘들게 막 디플로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IA를 제출해라고 합니다.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으니 학생들 어떻게 하느냐? 구글 들어가가지고 이제 찾는 겁니다. 스탯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IA를 쓰겠다 뭐 예를 들어 캘큘러스 쓰겠다 그러면 뭐 이게 스탯 관련된 혹은 캘큘러스 관련된 뭐막 자료를 찾는 거예요. 뭐 농구 골대가 어떻고 저떻고 뭐뭐 이런 게막 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점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과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 IA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 공부에 대한 토픽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심도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잘 받는 학생들이 결국 IA를 잘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좀 이게 준비한 학생들, 아이디어 생각한 학생들. 그리고 이제 디플로마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체를 한번 이렇게 뭐 AP든 혹은 GCSE든 레귤러든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더 많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A를 하신다고 어머님들이 가끔씩 디플로마를 가니까 에세이를 많이 써서 IA도 에세이야. 그래서 아카데믹 라이팅 해야 되고 막 영어 수업, 문학 수업 들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수업도 문의도 하시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상관관계가 한 10%가 있으려나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뭐 영어 표현에 대한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마지막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대1 할 때? 튜터링 하시는 분들이 에디팅을 해줍니다. 보통 의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 능력은 자체는 문제되지 않고 교과목에 대한 컨텐츠가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IA, EE, TOK에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세컨 이어 학생들은 이제 보통 이제 여름 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보통 개념은 겨울 방학 때 그래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게 되면 이 학생들은 제가 그룹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개념 마무리를 하고 먹 이그잼이나 단원 보충을 하고 IAETOK 초안 마무리를 합니다. 이 학생들은 보통 이제 1대1 수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룹 수업도 제가 형성을 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세컨 이어 학생들을 받아 보면은 학교마다 진도가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1, 2, 3, 4, 5 순서대로 가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아요. 5, 2, 3. 너 어떤 단원 안 했니? 저 1단원하고 3단원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바이오를 학생들 모아 보면은 1년 지나고 나서 안한 과목이 3명을 모아도 3명이 한 명도 안 겹칩니다. 다 다른 거예요. 안한 공부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대1 수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 그룹 수업을 묶어서 저희가 이제 특히 폴 아카데미에서 1년 차를 한 학생들만 저희가 그룹 수업을 묶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학생들 되는데 12학년 때는 특히 이제 서브젝 개념 마무리 하고 12학년 이제 3월 달 아까서 12학년 1학기 때는 뭐 한다고 했죠? 미국 대학 쓴다고 바쁘셔서 정신없다고 했죠? 그래서 공부 못 합니다 거의. GPA 급급하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지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겨울방학 때 패스트 페이퍼 문제풀이 하기 전에 뭐 하기, 패스트 페이퍼 하려면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뭐 한다? 부족 단원 보충을 언제 한다? 11학년과 12학년 넘어가는 이 여름 때 부족 단원 보충.